고구가 나온 가게 김광석을 기리는 특별 콘서트가 열려 김광석의 주옥 같은 노래가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쟁점을 짚어봅니다. 61살의 나이로 대학에 합격한 할머니가 안동시 평생 학습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사가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전격적인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일요일까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가지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낮 동안 또 한 차례 비가 내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한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상북도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경사도 기준보다 강해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공무원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타 시군의 허가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사도 등에 따라서 개발 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 전 건의하신 그런 개발 허가 기준을 포함한 기업 활동이 지정이 되는 모든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대토론회는 민원인들과 관련 전문가, 해당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이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법률 잣대로만 판단할 경우 개인의 이익이나 기업의 활동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 건수와 규제 수준의 비현실성,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 등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통해 개혁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단순히 우리 규제 건수 몇 건을 이렇게 완화 또는 개선을 철폐, 폐지를 했다 이렇게 보다는 규제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이거 패키지 규제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 4월 이후 14건의 도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과 함께 370여 건의 법령 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경상북도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답은 있다고 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획일적인 기준보다 좀 특성을 살려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일부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규제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관련된 것인 만큼 개발의 이익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불특정 다수가 손해를 보는 식의 규제 완화는 옳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의 상용근로자 월급여가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급여액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235만 2천 원으로 제주를 빼고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이 3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295만 원, 충남이 28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전국 10위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감소해서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경상북도가 고부가가치 탄소 부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에 본격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구미 하이테크 밸리에 2016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천억 원, 6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융복합 탄소 성형
첨단 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R&D 생산 기반 구축, 탄소 복합체 응용 IT, 자동차, 항공, 에너지 부품 개발 등 구미와 포항을 양대 축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고 산업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분과별 전문 포럼 위원 28명을 위촉하고 도내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기업 협의체 구성 및 탄소산업 육성 정책 자문관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대구가 낳은 싱어송라이터죠. 김광석을 기리는 특별 콘서트가 어제 저녁 대구 MBC 시네마 M에서 열렸습니다. 김광석의 주옥 같은 노래가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보도에 윤토요 기자입니다. 어제 콘서트에는 김광석과 함께 대구가 고향인 박학기와 유리상자 박승화, 자전거를 탄 풍경 강인봉 등 고인과 친했던 가수들이 출연해 김광석을 추억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음악평론가들로부터 최고의 노랫말로 선정된 서른 즈음해를 비롯해 이등병의 편지,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김광석과 함께한 옛 추억을 얘기하며 김광석의 노래를 불렀고 이럴 기일마다 모였습니다. 기일마다 모이면 보통 저는 한잔씩 하면서 그 친구 사진 붙여놓고 걸어놓고 어떤 분이겠는데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동료 가수들은 또 고인의 옛 모습 영상을 통해 고인과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하기도 하는 등 우리의 영원한 가객 김광석을 기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회원들을 위한 원우의 밤 행사로 열렸습니다. 콘서트에는 대구 MBC 문화원 1기에서 8기까지 4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김광석을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컨텐츠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 김광석 대구국제포크페스티벌을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광석 대구국제포크페스티벌은 김광석을 노래하다, 김광석을 그리다, 김광석과 함께하다라는 세 가지 테마를 통해 대구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가 선정하는 특성화 우수학과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기전공학과는 이른바 명품학과라고 불리는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창의 인재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대구한의대 화장품 양리학과도 지방대 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돼 해마다 1억 원에서 2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영남대 지역복지행정학과와 기계공학부, 대구가톨릭대 안경광학과도 우수학과에 선정돼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 받게 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2주 동안 대형 할인마트 3곳의 갈치와 고등어 등 수산물 14품목 30건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유해 증금속에 대한 안전성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해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유해 중금속인 순과 납, 카드뮴의 잔류 여부를 측정했습니다. 육군 제54단은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21살 이모 상병 등 상근 예비역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상병 등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내 한 모텔에 묵으면서 행인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A양으로부터 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1살의 나이로 대학에 합격한 할머니가 안동시 평생학습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마리스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61살 김순희 씨. 2011년 이곳 야간 과정에 입학해 4년 만에 금종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사그라들지 않았던 공부에 대한 열망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상지대에 수시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힘은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 너무 기쁨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루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과 이웃을 위한 사회 봉사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김 씨는
사회복지과를 마친 뒤 더 나은 봉사활동을 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복지학과를 해서 더 많이 배워서 봉사를, 더 보람있는 봉사를 하려고요. 안동 씨는 평소에도 컴퓨터와 한문교실 등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이어온 김 씨를 안동평생학습상 개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경북 도립 안동도서관이 기관단체 부문에 안동 원료수필문학회가 학습동아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평생학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안동시의 위상에 걸맞게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누가 시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보고 배우고 익히는 습관만이 평생학습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검찰이 북한 당국과 접촉한 뒤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 동향을 수집해서 북에 넘긴 45살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는데 2012년 가을 중국 선양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북에 있는 가족 안전을 생각해 지시에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탈북자 1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해서 북한 영사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재입국을 시도하려다 위조 여권을 넘겨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외국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단 일행이 구미공단을 방문합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무역관에서 모집한 외국 기업인 26명은 오늘 오전 구미에 도착해 금호 테크노밸리 IT 의료 융합 기술 사업단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외국 투자 기업을 방문합니다. 구미 씨는 지난달과 이달에 일본과 독일에 해외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외국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노사는 격일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교대제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 9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노사는 격일제 근무를 폐지하고 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년 9월 이전 실시를, 회사는 2018년 도입안을 제시한 겁니다. 포항시도 회사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대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교대제 도입을 미루려는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내년 9월 이후로 교대제를 미루자는 것은 교대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교대제 도입에는 동의했지만 재정 문제로 1년 만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12년도에도 근무일수가 하루 단축됐고 또다시 1일 2교대를 2년 뒤인 올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시행안 등 막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노사 양측이 양보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가장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노사 양측에서 그런 안을 받아들일지 그건 저희들이 미지수고요. 조정 결렬로 자정부터 쟁의권을 갖게 되는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이르면 다음 달 4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화 올드보이를 연출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다음 달 13일 저녁 7시 대구 노보텔에서 특강을 합니다. 지역의 게임 개발업체인 KOG의 초청으로 박찬욱 감독에게 영화를 묻다를 주제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고 사전 참가 신청은 KOG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베트남에 한국어 센터를 열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나섭니다. 베트남 북부 타이 응우옌 시립경제재무대학안에 들어선 한국어 센터는 대구 가톨릭대 한국어 문학부 대학원생 한 명이 한국어 교사로 파견돼 현지인 교사와 함께 초급 과정 두 개 반을 운영합니다.
재촉하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낮 동안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비구름대로 이미 뒤덮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13도 안팎을 보이며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4도 보이고 있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는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등산은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좋겠네요. 토요일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일요일에 낮 동안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부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